주님 이름으로 먼저 축하드리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축하한다고 축하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라 축하해도 축하가 안 되고 사랑의 주님이 축하해야 복을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첫째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추구하는 생명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사랑할 만큼 생명 살리기를 원해서 소원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3일 만에 부활해 주님은 영원한 성전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저주와 재앙을 영원히 없애고 택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부활하신 것을 세우신 교회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친히 거처로 삼으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오늘 주신 메시지성의 소통에 대해서 3천제장, 5천제장 성령이 친히 찾아 세우셔서 세계복음을 그런 계획을 가진 교회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